네, 두 번째 동작, hip extension이라는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의자를 잡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뒤로 뽑아내면서 발끝을 바닥에 콕 한번 찍어줄게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 무릎은 살짝 접은 상태에서 고관절 뒤쪽으로 빼주고, 상체는 한 10도 정도만 사선으로 만들어주실 거예요. 벌써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요. 힘 들어가요. 어디 쪽에 힘 많이 들어가세요? 이쪽 허벅지요. 좋아요. 자, 길게 뻗어있는 다리를 업다운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다리를 가는 범위까지. 그렇죠. 마시고 내려가 주실 거예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려도 되나요? 가동 범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가능한 범위까지만 들어주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끌어올릴게요. 끌어올릴 때 허리만 너무 꺾이지 않게끔 앞복부 잡아놓고 다시 한번 업 시켜줍니다. 그쵸. 딱 다리 들었을 때 골반 이렇게 열리는 거 보이죠? 네. 안 돼요. 두 골반뼈는 앞에 정면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상태 고정하고 가능한 범위까지 다리 한번 들어볼까요? 마시고. 너무 힘드시면 살짝 의자 쪽 기대도 좋아요. 다시 둘. 마시고. 다시 셋. 후. 그렇죠. 내려갔다가 넷. 후, 턱 당기고, 마시고. 한번 더, 다섯, 후. 땅. 혜리 씨, 어디 많이 힘 들어가요, 지금? 근데 저는 여기 반대쪽 엉덩이에도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오른쪽 다리 업다운 할 때, 반대쪽 다리가 바닥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에, 사이드 엉덩이 쪽에도 힘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대린 씨. 우리 딱 다섯 번만 더 들어가 볼게. 다시 자세 정확하게. 그렇죠. 자, 그대로 무릎 통증 일어나지 않는 범위까지 무릎 살짝 접어주시고요. 길게 뻗어있는 다리 다시 한번더업 한번 시켜볼게요. 후, 마시고. 다시 들, 무릎 쫙핀 상태에서 가능한 범위까지. 또 골반 열리려고 해. 이것 봐. 다시 세 번만 더 들어갈게요. 업, 후, 마시고. 고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둘, 후. 마시고, 라스트 한 번은 3초 동안만 버텨볼게. 유지. 3, 2, 고개가 왔다 갔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의자 좀 지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지 않았어요? 네, 의자가 없었으면 큰일 날 큰일 뻔했어요. 뻔했어. 자, 대리씨, 우리 반대쪽도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왼쪽 다리 뒤로 한번 뻗어주실 거고요. 자, 한번 자세 한번 맞춰볼까요? 너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쪽 사이드 엉덩이 힘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길게 뻗어있는 다리 업 한번 시킬 거예요. 업 시킬 때 둥근에 힘 들어간 거 느껴주세요. 자, 그렇지. 되게 탄탄해졌어. 마시고 내려갔다가. 자, 골반 딱 잡아놓고 길게 뻗어있는 다리 업 한번 시킬게요. 후, 마시고. 들이 내쉬면서 후, 마시고. 혜린씨,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죠? 자, 하체도 하체인데 지금 코어 쪽에 너무 힘을 못 잡아주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요. 혼자 열심히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혼자 할땐 분명히 괜찮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딱세 번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무릎 살짝 접어낸 상태 왼쪽 다리 쭉 뻗을게요. 자, 오른쪽 발바닥 바닥 지그시 눌러서 안정 고정. 그리고 복부 딱 잡아놓고 흔들리지 않게끔 수축 한번 시키고 어깨 한번 끌어내리세요. 시선은 사선 아래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길게 뻗어있는 다리 다시 한번더 끌어올립니다. 후, 둥근에 힘딱 주세요. 그렇죠. 마시고 내려갔다가 두번더업 시킬게요. 후, 지금 좋아요. 마시고. 라스트 한 번만 더턱 당겨요. 3초 동안 유지할게요. 3, 2, 스탑. 잘했어. 엉덩이 좀 많이 아프죠? 정확하게 잘 들어갔어요.